안녕하세요. 설치 아침. 이제 칼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칼단밥이죠. 소스 비벼서. 조금만 줄었더니 많이 남아갖고 이제 저녁에 또 먹어야 되지. 계속 켜놔야 되나 모르겠네. 저기 없어서. 그 햇반처럼 그렇게 응? 소근해가지고 냉동실에 넣을까 그 생각도 했는데 그것도 귀찮은 거야 또. 끊어서 냉동 해동해갖고 또 전자레인지 돌려갖고 먹는다는 게 편하게 편하지 이게 그냥 꽂아놓는 게 편하게 편한데 이래서도 못하고 저래서도 못하고 밥또 조금씩 해갖고 또 먹자니 또 그것도 그렇고. 물을 좀 넣었더니 좀 싱거워지긴 했네. 아, 즐거운 주말이죠? 날씨도 좋고 그런데 어디 뭐 가시나 어디? 카레는 감자하고 당근이 들어가야 돼. 이 당근은 날그러운 것보다 이렇게 익히는 게 영양면에서 더 좋을 것 같아요. 보이셨나? 이렇게 연습한 거 눈. 다음은 이제 코할 건데.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많이 그렇더라고.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이게 어느새 유튜브도 마찬가지야. 이제 만개 채워, 이제 만개 콘텐츠 6천 몇 개인가? 세월이 지나도 다시 돌려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 만들어야지. 일회성으로 이렇게 먹방이나 이렇게 먹방 자 챙겨서 안 보잖아 잘. 그죠? 어차피 내 기록이니까. 더 조금 도는 것 같은데 카레가 많다 보니까 많아졌네요 양이. 책도 그렇잖아, 책도. 어떤 소설 같으면 재밌고 어떤 소설 같으면 재미없고 그런 거 아니야. 그 능력 차이 있잖아. 유튜브도 마찬가지야. 올려져 있다고 다 재밌는 게 아니고. 저 베스트셀러가 있지. 순위가 매겨지잖아. 그게 다 조회수로 나타나는 건데 하루아침에 이러는 건 아니지 또. 무명 작가가 재밌는 책 한번 내갖고 또 이제 떡상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노벨상도 있어. 노벨상, 노벨문학상 딱 타면 그 전에 묻혀있던 그런 것도 다 같이 뜨니까 인생은 한 방이지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응? 매주 이렇게 로또를 사는 이유가 다 거기 있어요. 다른 거 희망이 없거든. 이제 한방 노리는 거죠. 그 확률은 뭐 800만 분의 1, 뭐 그러고 한데 아예 로또를 안 사면 800만 원 일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로또에 되기 위해서는 로또를 산다. 그게 제일 첫 번째야. 첫 번째.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응? 유튜브에 떡상을 한다. 그럼 유튜브를 올려야지. 떡상을 하지. 올리지도 않는데 무슨 떡상을 해. 비판은 잘해요. 비판. 응? 영상 하나도 안 올린 사람들이 응? 비판은 잘하더라고. 남이 올리고 이렇고 저렇고. 응? 영상 하나도 응? 올려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거 있어. 이제 앞으로 이제 응? 애플 글래스나 구글 글래스나 그런 거 나오면 또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되겠지. 콘텐츠도 이제 풍부해지고. 살아있는 부분이랑 좀 퍽퍽하네. 그래도 먹어야지 뭐. 빨리 먹어보겠습니다. 오랜만인데 치크에 또 미스커피야 치크에 흔들어줘야 돼. 이게 그게 가루가 밑으로 가고 이지컷 있죠. 이게 여기 딱 보면 이지컷이 딱 있어. 안 되나?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안 될까? 남들 딱 가리면 그게 딱 선명하게 되던데 쉬운 게 없어 세상에. 그렇게 쉽지 않아. 아, 티스푼 안 가졌네. 아이. 아이고, 아이고. 감기 왜 갖다 놓고.
아이고 무릎이야. 아, 설탕도 또 덜어놔야 되네. 이게 안 좋을 줄 알면서 이게 또, 응? 그러니까 술도 그렇지만 술 담배 안 좋은 줄 알면서 하잖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다 따지고, 응? 인생에 낙이 없잖아. 그나그나 파는 건데, 그나마 낙이 없잖아. 여유있게 한 잔. 아, 좋아. 아주 좋아. 들어오나요? 에? 의주 광고 들어오나요? 샤이메 들어오게, 씨야. 이런 학고한테. 응? 구독자 뭐 3,000명한테 누가 오겠냐고 광고가 말이 안 되죠? 응? 3만 명도 올까 말까인데 30만 명도 올까 말까 300만 명도 올까 말까인데 응? 구독자 3,000한테 누가 오겠냐고. 야, 별 정신 나간 사람들 많아. 왜 비행기 문을 여는 거야 왜? 응? 착륙하기도 전에. 응? 무슨 속셈이야 그거? 아이고. 이상한 사람들 많아. 근데 세상을 넓다 보니까 80억인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상한 사람 없겠냐고. 그만이니? 이런 사람들이 다야 착하게 살고 응? 범죄 안 저지르고 그런 세상에 있겠어? 응? 사람이 본성인데 그게. 응? 동물의 본성 있는 것처럼. 이게 헷갈하는 거지, 헷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의외로. 근데 이걸 안 해서 그렇지, 이걸. 봐봐, 차 운전하나, 음주 운전 얼마 많아. 응? 게다가 음주 운전뿐이야, 숙취 운전까지. 아, 그러니까 오죽하면, 응? 그 알코올 냄새 나면 차가 시동이 안 걸리게 그렇게. 그 정도로 이렇게 만들겠어.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응? 뭐 테슬라가 뭐 자율주행차 뭐 만든다고 막 폭동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쉽지 않아. 자율주행. 당장 쉽지 않아. 몇십 년 후에는 몰라도 얼마나 그 산적한 과제들이 많아. 시범 응? 운전할 때도 응? 속출하잖아. 사망자가 초기에도 많이 죽었잖아. 쉽지 않다니까. 변수가 많잖아. 변수가. 그래도 그걸 시도한다는 자체가 응? 대단한 거지.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뭐 이런 거 어떻게 보면 괴짜고 어떻게 보면 어? 인류사를 바꿔놓은 그런 대단한 사람이지. 또 앞으로 또 어? 어떤 일을 할지 뭐 트위터도 뭐 어? 인수해갖고 뭐 저게 지금 뭐 CS 내려왔나? 챗GPT도 초기에 투자하고 초기 만들 때. 그러니까 머리 하나는 비상한 것 같아. 보통 머리는 아니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렇게 그렇게 큰일들을 그렇게 버린다는 게
나 같은 사람 봐. 응? 겨우 그냥 구독자 3천에 겨우 그냥 10년 지나도록. 그런 게 있어. 사람이 다 똑같진 않아. 능력치가 다 틀리고 그런 거지 뭐. 응? 그래도 뭐다 나름대로 다 만족하면서 사는 거지. 소소한 행복 있잖아. 소확행. 이걸로 행복을 느끼면 된 거야. 응? 인생이 짧잖아. 그렇게, 응? 되지도 않을 거, 그런 걸다 쳐다보면서 그렇게 살 거야? 내가 할수 있는 거. 그거 하면서 살아야지. 행복을 느끼면서. 응? 소소하게, 응? 이거 눈이나 그리면서, 이거, 응? 기쁨을 느끼. 누가 이런 걸로 기쁨을 느끼겠어? 나니까 느끼는 거지. 여러분도 소소한 행복을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좋은 주말 되시고요. 아, 좋다, 꿀.